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승리하고 복된 인생은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만 해버리면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분의 인도받고 그분과 사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 뜻은 원어적으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주님의 동행이라. 잘될 때 동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게 동행이다. 원어적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참 죽을 복을 잘 타야 되겠구나. 정말로 빨리 정말 천국에 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죽음을 안 보고 그냥 옮기 간다. 얼마나 큰 복이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불병거 불말 타고 그냥 천국에 올라갔어요. 예. 근데 두 사람의 특징 한마디 뭐냐면 동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행.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인도받는 삶의 모습이 되는데 바울의 삶의 생애를 깨달으면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도 동행의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 앞장서고 그런 살기 등등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빼가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빼가는 예수다. 여기서 빛 가운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종교적 열심, 자기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변화된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지 않으면 분위기 따라서 종교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가면 좋고 희망사항이지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분위기로 종교적으로 산 사람 영적으로 주님 못 만나서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의 안내자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생명의 관계 선한 목자 빛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건 생명의 떡이다. 이건 주님과 깊이 만남 가운데서 느낌이 오게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동행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하는데 자 이번 특별기도 동행인데 오늘 앞부터 동행을 강조합니다. 근데 동행 그게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영으로 계시거든요. 주님이 코드에 맞아야지 되는 거지. 근데 동행해야지 인수가 오해도 될까요? 아니요. 주님 만나면 동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만나서 무궁무진한 나를 사랑하신 그 포근한 가슴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니까 동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내가 못 믿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여러분 인생의 짐
남편이 아내가 내 속사정, 부모 형제 친척이 진정된 마음의 짐을 저줍디까? 인생의 한숨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내 대신 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석가가 공자가 누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겠습니다. 다 인생에 한숨 있고 눈물 있고 고통 있고 이 수고의 짐을 누가 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왜 그럼 염려 근심 걱정이 날마다 저 같은 자에게도 찾아올까요? 내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 사랑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 회개하러 오라, 내 가슴에 들어와라, 내가 내 죄의 짐을 십자가 짓고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오늘 또 이 시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인생의 여러분 짐 모든 건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나와야 된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일을 쉬게 하리라. 인생의 참 쉼, 쉼 평강, 마음의 평강이 지식으로 될까요? 윤리도덕 차라고 될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솜털처럼 가볍고 은혜 햇살이 들어오면 이게 은혜 받는 사람, 이건 표현이 안 됩니다. 만난 사람만 이 은혜, 이건 바로 주님과 동행, 주님 품에 들어가니까 좋으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고 좋아서 가까이 가는 거, 이 동행 주님과 기쁜 만남의 사귐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할 수 없다겠습니다. 연세님 아무 세상 거 다 보아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혜의 빛이 와야, 성령이 와야, 주님 만나야만 그분이 신랑 신부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그 포근한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못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먹내마 다시 목마르니와 이 쌍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 물질에 향락에 쾌락에 만족이 있을까요? 진정 만족이었습니다. 갈증만 나는 거, 갈증만 나는 거, 갈급한 거, 육신의 향락 쾌락 아무리 취해도 진정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말씀이 물이고 성령이 물이고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그 강성 강 샘 솟는 기쁨, 생수의 은혜가 바로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만 줄 수 있는 생수의 물을 마시고 의와 평강 희락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나니아 안수로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오늘 성령 받지 않으면 눈에 비늘이 딱 끼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세상 것이 크게 보입니다. 향락, 쾌락, 돈 잘 먹고 잘 일고 잘 사는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그거 쳐다보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명예가 내게 생명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고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영이 열리고 납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 땅 것 쓰레기 같은 것이고 피곤한 것이고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장난가고 놀고 싶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놀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다 버려버리듯이 예수 품 안에 들어오면 정말 그 안에 참된 평안인데 세상 것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 것 적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적게 보이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은혜가 주시게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 만남입니다. 경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면 이 시간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성령 임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경배고 만남이고 하나님 얼굴 뵙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들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어떻게 바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지식. 자기의 모든 지식이 있었는데 예수만 지식 만나니까 그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나 위에서 얻으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피가 죄 용서 받다는 거, 그 죄의 값은 사망이 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건 이론과 논리와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인데 생명의 피, 생명의 물을 주시고 살과 피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 앞에 아니 말로 나무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지만 자기는 살도 못한 무거운 짐만 줘요. 소크라테스의 궁정 아무리 좋은 말 했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도 그걸 제대로 못 살았어요. 내면의 변화 있을 수 없는 거. 예수한 지 가장 고상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 내겠다, 똥을 내겠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믿고 있다가 세상 지식, 세상 모든 것이 주님 못 만나게 만들기 때문에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안에 발견되려함이 그를 깨닫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기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수만형의 복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억지로 안 됩니다. 주님 만나고 동행하니까 내 만난 예수가 이렇게 좋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게 바로 복음 전파고 빛이고 생명이고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못 봐도 날마다 날마다 영적인 원리 깨닫고 하나님 인자에 더 있는 그 복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걸 버리고 똥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자, 밭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발견했어요.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마고 나니까 어떻게 샀어요?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무슨 소유를 팔아요? 천국에 밭을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제일 좋아했던 것, 돈, 명예, 권세, 취미생활, 세상 것, 향락, 쾌락을 버리고 두 개 다 가지려고요. 세상 모든 향락, 쾌락 다 누리고 천국 가겠다고요? 아니요.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 세상 것 세시에 쓰레기 같은 거 팔아. 버리고 그래서 소유를 팔았는데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고요. 죄악의 쾌락을 즐기면서 간다고요.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진짜 발견했으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내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신 그 주님 사랑한 가운데서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날마다 사랑한 가운데서 그 행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보화 대신 그분 모시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분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거든요. 자, 부부간에 사랑한 사람끼리 살고 나면 돈이 문제입니까? 같이 있는 거 행복하지요.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주신 분도 또 그분이신데 주님과 모든 교제가 되게 되면 너무 좋아. 그리고 돈이 나오고 대화해 줍니까?
사랑한 남편 아내 내 마음을 쓰다듬고 대화를 해서 인격적인 가운데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느껴야 사랑이 되는 건데, 그분의 인격적으로 온을 통치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만나거나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만나고 나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게 되면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일치가 돼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랑한 사람이 뭘 원하는가 그걸 이루어주고 싶어요. 예, 사랑한 사람 기쁨을 주고 싶거든요. 내 아내 내 남편 뭘 좋아하지? 다이아? 그러면 돈 벌어 다이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뭘 좋아하시지? 그러면 주님 원한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 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데, 사실은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을 일치한다는 것보다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의 꿈이 오면 그 꿈을 가지면 주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예쓰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동행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동행해 주신대,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중요하지, 이 가나안 땅의 원수가 강하고 약하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한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오늘 지금 동행에 대해서, 동행, 뭘 어떻게 동행, 말씀도 사는 것, 말씀도 사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자, 그때 말하기를, 이 여호수아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분명히 약속하기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한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냐고.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85세가 됐지만 45년 동안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니까 동행이 되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되어 늙지 않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감당할 수 있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니고 험악한 산계곡이고 바로 저게 요새지 힘든 곳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특별히 안악자손 제일 강한 민족 철병가 있는 것도 내게 주소서. 내가 그것을 격파해버리겠나이다고, 내가 이걸 감당하겠나이다고 뜨거운 그 열정으로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때에 여기서 뭘 느꼈는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게 되면 주님 원한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을 위해서 이게 헤브론 산지가요, 그걸 점령해서 올 예루살렘 성이 됐거든요. 요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요새 험악한 곳입니다. 그걸 점령, 마지막 제일 점령, 그건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다 죽어. 그런데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오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계 선교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압니다. 약점, 단점, 허물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안악조선 철병기 내가 쳐 부숴버리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저는 사랑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믿음인데, 정말 사랑이 느껴진 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사랑의 능력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좀 표현하기 좀 징그러운데, 구랭이가, 큰 구랭이가 똘똘 내 새끼를 감고 있어, 이렇게 하고 목을 딱 조이고 이제 얼굴 팍 밟고 팔아도 이제 구렁이가 혀를 널렁거리면서 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내 아들 딸 새끼가 지금 구렁이에 묶여있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갑니까? 칼로 있으면 칼로 쳐보면 칼도 없어. 아, 내 새끼는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할까요? 내 새끼가 죽게 생기면 가서 입으로 이빨로 눈물을 뜯어버리지 않겠어요. 무엇이 무서워.
내 새끼가 죽는데 지금. 거기에 무슨 무서움이 있어요? 구렁이가 무섭고 징그러 도망가?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내 새끼 사랑한다면 살려내지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한다면 힘든 부분 내가 철병과 안악자설 쳐 부숴버리겠나이다. 여러분요, 누가 일꾼일까요? 누가 강한 자일까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 이 갈렙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원수를 쳐부숴버리고 사단을 깨뜨려버리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라니,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만 된다면 살 것이고 종기 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내 안에 예수님만 종기 된다면 죽겠다는 이 사랑의 고백,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갈 때에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데, 이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이 형통일까? 요셉은 자 보디발의 제 유혹을 이겼어요. 그래 복받았습니까? 감옥에 쳐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셉이 하나님이 감옥에 함께 계셨고 형통하셨다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 형통은요, 내가 원한 고속도로 갈리고 물질이 생기고 뭔 일이 잘 풀려버리고 그래서 대단한 인기를 끌으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동의하신 형통, 그 죽을 짓거리요, 교만하고 까불고 망한 것 뻔해. 하나님 함께한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 인도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에서 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두 장관을 만나는 길이 거기에서 연결됐고, 국무총리는 바로 한 꿈에서 그러됐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절대 그 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옥 같은 상황 힘들다고요? 괜찮아요? 사방팔방 막혔다고요?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감옥 갇혔습니까? 내가 점수 받는 찬스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인생이 무엇이 복인가 보니까 광야가 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편 107편 4절 9절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자 광야 사막이 길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막에 어디가, 사막은요 차도가도 없어요. 사막에 길 잃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방황하고 어디로 갈까, 거주할 성읍을 가야 물도 먹고 밥을 먹는 게 없어. 줄이고 몸긴 말라 영원히 피곤해, 하,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들이 그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와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제 이게 동행이잖아요. 거주할 셈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기이한 일이라서 찬송할지로다. 그 말은 아,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셨구나. 예, 왜 고난과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고 만나가야 주님이 내가 너 인도했다, 내 사랑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정말 단수가 높으시네, 찬송할지다. 그래서 사마녀을 맡게 하시고, 자 목마른 사슴의 신임을 찾듯이 사모예, 예수님만이 못 살아요, 사막 막혔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어요. 주님,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플 때 이 밥 한 술이 얼마나 귀한지, 팍, 오늘도요,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내가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맞아 광야 사막길인데 오늘 말씀 주고 있네. 한 사람 오늘 환경을 그렇게 넣어야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사모한 형이 간절히 의해주를 목마른 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좋은 것이 신령한 은혜고 예수 만난 것이고 말씀의 생수가 되고 은혜의 세계 신령 세계가 열리게 돼서 영적인 부유가 영적인 능력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온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다윗이 금방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내 목자 나는 양이다. 그것부터 인정하세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이 무슨 뿔이 있습니까? 발톱병합니까?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게 양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신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신령한 말씀 쉴만한 그 성령의 생수로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자기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서 복줄 줄 알았더니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하나님 인도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사울의 갈날에서 보호가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데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 의의 길로 인도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느껴요. 내 길 인도하구나. 어차피 인도하고 있어도 무디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잘 몰라. 사랑해줘도 느낌이 없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 골짜기를 지내면서 왜 어둠 골짜기를 지내게 만들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렴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서 영적인 신령 은혜 주신 것이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칙을 깨달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런 만큼 넘치게 주셔요.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의 나를 따르니 하나님이 지내놓고 보니까 내 날 선으로 인자심을 역사했다. 지금도 안 좋은 거 문제 덩어리 골치 아픈 일들이 있지만 왜 내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 너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 만났고 너 지금 힘들게 고통스럽게 누가 건들고 있지? 외롭게 만들지? 내 손에 있어. 왜 좋은 거 주시지요? 나는 선한 분이다. 너 지금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선이란 거 알 것이다. 인자 알 것이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게 되면서 잘 몰랐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군 했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목재 상을 베푸시고 아예 처음부터 상한 주고 끝에 가서 다 원수 목재 상을 베푸시고 이게 원수 상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널 비는다고요? 아이고, 지가 잘 된가 보자. 여러분, 사람 그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집 저 천국이고 교회 중심인데 내가 주님 인도 가운데서 세상에 한번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게 한번 살아 쓰겠다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 집에 하나님의 말씀 놓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저 중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제자 안인숙 씨 그 어머니가 딸만 계속 딸딸딸 낳다가 소방맞게 했는데 마지막 그 안인숙 씨 낳고 팔삭동이 낳고 이게 뭐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정말로 딸 낳고 쫓겨났어도 그 안인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소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좋은 거 학습해도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니까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바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나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을 탄식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도 수준이 달라요. 성령 안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의롭게 영화로운 구원까지 29절 30절 나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 해답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남편을 머리로 생각이 되고 아내가 안쓰럽고 아내를 주름살이 다 내 꼬라지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치근한 마음 돼서 아내를 잘해주고 싶고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요 세상이 봐 나 때문이고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줘도 나를 훈련시켰고 바로 그 사람이 불쌍하고 이런 모든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알지요. 한나는 건강한데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장각시 분이 낳고를 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자식 못 낳아서 수치하고 속상한데 아이고 남편을 뺏겼어요. 분인나가 와갖고 배가 부르니까 막 이제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격동하고 그때 한나가 성전에서 심정을 통한 기도 막 입술만 통한 기도예요. 얼마 뜨겁게 기도하지 얼굴이 빨개 잡고 엘리야 야, 너 포도주를 끓여라. 아니요 얼굴 빨개진 건 포도주가 아니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그때 아마 성령이 불받은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하냐.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하. 여러분 기도가요. 큰 소리 주여 삼창도 좋지만 더 마음 쬐십쬐 짜면서 주님 하나님이 아시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오. 심정을 통한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응답도 없고 심정을 통한 기도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만났다는 것인데 어떤 복을 기도응답 없어도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더마. 그런데요 속사람은 영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거 금방이에요. 주님 사랑도 느끼도 못해요. 기도 응답했다는 자체는 결과보다도 주님과 교제가 주님 만났고 기뻤고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한 게 내 기도, 네 기도 들을 수밖에 없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친하다. 교제한다. 심정을 통한 기도, 마음 중심을 토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분이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 분이나 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내가 성질나서 못 살겠다고. 분이나하고 싸운 법으로 분이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분이나 보냈어요. 분이나가 격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성질이 나오지. 그 분이나하고 싸우면 끝나요. 분이나 때문에 분이나를 지켜서 하나님 분이나 붙여준 거예요. 오늘 또 왜 나에게 힘든 사람이 붙여줄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 너 그래야 무릎 꿇고 나한테 나오지. 그래 내가 너 한번 껴안아주고 싶고 영어로 만나 싶고 그래서 울고 통곡하면서 분이나가 미운 마음이 없으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다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고칠 거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군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영의 사람 돼가지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에 보여줘가 그리 간 것이 빌립보 교회. 다시 말 성령의 인도받는 것. 여러분 주님 동행은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행에서 제가 설교 마치면서 한 말씀 잠언 8장 17절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무엇이 어떻게 동행인가.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이렇게 그러면 사랑은 그 있고 이제 교제 인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찾는 자가 만나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고 아유 주님 손에 부귀가 다 있고 막. 근데 주님 만나다라고 달라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다 주님 손이자 내일면은 금이라 정금 낮고 소득은 소름만 나으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 있습니다. 자 동행이 뭐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과 다니나니
예수님은 정의 공의 길로 다니는데 내가 정의 공의로 그 길에 가서 딱 만나야 되는데 나 뭐 그분이 있고 산책길이 그리나 그 시간에 딱 가면 거기 딱 만나버릴 건데 주님 다닌 그 길이 나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길로 다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거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제 몸에서 그 곳간에 채우림 받음이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동행하셔서 물질에 복덕하시고 이 땅에 존귀한 세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